궁금한 것 모처입니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걸밴드 사상 최단 기간 부족한 단독 공연을 성공한 스캔들의 기타리스트 하루나. 부럽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굴지의 기타리스트 하루아타 미치아. 엄청난 연주력과 외모를 동시에 갖춘 일본 대표 기타리스트 미야비. 이들의 공통점은 팬더 재팬에서 제작되는 시그니처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팬더와는 달리 각 아티스트들의 사운드를 완성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과 변화를 준 개성 넘치는 세대의 팬더 재팬 아티스트 시그니처 모델을 모아봤습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팬더 재팬 하루나 텔레캐스터, 팬더 재팬 미치아 하루아타 스트라토캐스터, 팬더 재팬 미야비 텔레캐스터. 은총 씨의 연주를 통해 팬더 재팬 시그니처 모델만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제가 오늘 연주가 끝나자마자 은총이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헤드만 팬더다. 혹은 로고만 팬더다.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팬더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느낌을 가지고 있고 이 아티스트의 시그니처 모델은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기존의 이 스트라토캐스터 예를 들어서 6기 스트라토캐스터의 기반을 두고 픽업을 변경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 외관부터 픽업 그리고 이 사운드 특성까지도 완전히 아티스트들한테 최적화된 기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보고요. 오늘 만나봤던 이 세 명의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에 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하루아타 미치아를 제외하고서는 이 팬더와는 어떻게 보면 좀 안 어울리는 아티스트들이다. 하지만 이렇게 시그네처가 제작이 된다면은 그들도 팬더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게 또 어떤 면에서는 팬더 제 팬이기 때문에 네. 가능한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보고요. 이 가장 지금 영향력 있는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걸밴드 그리고 기타리스트 두 명을 아티스트로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이 팬더의 저력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은총 씨께서 세대의 아티스트 시그니처 모델을 다뤄보셨는데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첫 번째 기타 텔레캐스터의 고유의 그 사운드 컬러는 지니고 있대. 디자인에서 약간의 회선을 틀어서 귀엽고 깜찍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사실 저거는 뭐 그냥 누가 들고 있어도 너무나 이쁘다. 기타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워. 뭐야? 이렇게 한번 리액션이 나오는. 근데 팬더다. 뭐 시그네처라는 개념을 떠나서 그냥 소리 좋고 이쁜 팬더 텔레캐스터 느낌이고요. 두 번째 기타 슈퍼스트레처 형이죠. 네. 험싱엄. 뭐 소리가 뭐 제가 생각한 대로 뭐 많이 벗어나지 않죠. 그냥 험싱엄에 이제 우리가 플로이드 로즈 달리니까 슈퍼스트레 사운드 났었고. 자, 주목해봐야 될 점은 이 기타입니다. 미야비. 텔레캐스터인데 싱싱싱. 저기 정확하게 싱싱싱인지 모르겠어요. 뒤에가 미니언 버커죠? 예, 그죠, 미니언 버커요. 그죠. 그러니까 뭐 생긴 거는 저건데 어쨌든 간에 픽업이 세 개가 갖춰 있고 5단 셀렉터에 앞에 또 토글 스위치가 두 개나 달려있어서 이제 수많은 기능들을.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암이 달려있습니다. 예, 암이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이 브릿지가 암이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암까지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괴랄할 텔레캐스터 사실 볼 수 없는 조합인데 병태 텔레캐스터죠. 그 저 같은 경우는 일본 뮤지션 아티스트 중에 미야비를 사실 굉장히 좋아했던 뮤지션 중에 하나고 뭐 지금도 굉장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유럽권에서도 투어도 많이 했었었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움직이고 있지만 예전에 약간 아이돌스러움을 많이 벗어버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오히려 진짜 색이 굵어진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죠. 그리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야비가 혼혈이죠. 사실은 뭐 제일교포 3세라고 해도 좀 맞고요. 또 이제 또 혼혈이라는 말도 맞고요. 네. 어쨌든 그 제주도에 뿌리를 둔 이제 뭐 사실 뭐 저희는 또 한국뽕이 있잖아요. 국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야비도 실제로 그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 좀 사이가 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응원의 메시지도 그쵸. 보냈었고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뮤지션 중에도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미야비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제가 쳐보면서 이거 사실 영상 같은 걸로 미리 접했을 때는 뭐 저게 뭐야 이랬는데 저는 오히려 생각보다 쳐보니까 소리가 훨씬 더 좋아서 되게 좋았고요. 이거 되게 많은 활용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되지도 않는 미야비 같은 스타일로 잠깐 쳐보긴 했었는데 그 이 요즘 그러니까 이 트렌드한 음악 아니면 자신들만의 개성을 드러내는 사운드를 연출하기에는 이 오늘 이 세 개의 기타들도 너무나 다 좋은 기타들이고 이 팬더 재팬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좀 개성을 좀 많이 드러낼 수 있는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미야비 시그니처와 그 구다리에서는 최고였다. 최고였고 그리고 뭐 기타도 뭐 사실 처음 보면 뭐야 약간 이럴 수 있지만 뭐 텔레캐스터가 뭐 텔레캐스터처럼 생겼는데 뭐 그죠 이상하진 않죠. 맞습니다. 그래도 기타도 이쁘고 뭐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화이트 컬러이기 때문에
나는 좀 색다른 사운드를 내고 싶다. 그러면 뭐 미아비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나는 팬더 로고가 박힌 굉장히 강력한 사운드를 원한다. 슈퍼스트라이트를 원한다. 그러면은 뭐 이제 그 험싱엄을 네.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난 다 모르겠다. 이뻤으면 좋겠다. 텔레캐스터에서 가장 아름다운 텔레캐스터를 가져와 봐라 하면은 오늘 처음 시연에서 보여드렸던 텔레캐스터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총 씨가 정리를 하시면서 그 아티스트들의 특성도 잘 집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스캔달의 기타리스트 하루나의 특성을 잘 살린 이 예쁜 외관과 스트레이트한 사운드의 네. 하루나 텔레캐스터와 이 다양한 장르에서 독보적인 연주 실력을 선보이고 있는 이 미치야 하루아타. 예, 특성도 잘 갖추고 있는 모델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나 이 굉장히 연주 스펙트럼이 굉장히 높잖아요. 미야비가 네. 연주를 듣고 있으면 이게 과연 기타 연주인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그 특이한 연주를 많이 하는 연주자인데 그런 특성을 잘 살린 모델이 아니었나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